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남해의 섬 추도. 이 섬에는 꽃들도 시샘할 만큼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다. 아, 꽃이 봐라 얼마나 이쁘게 핀네. 이거 각시보다 이쁘나? 각시보다 이쁘나? 싫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천우야. 하루 24시간을 꼭 붙어 다니며 스스럼 없이 애정을 표현하는데. 닭살 부부 아주 그냥 진하게 잘해요. 꽃보다 잘하지, 궁디기도 잘 두드리지. 하여튼 남이 볼 때는 민망할 정도로 잘해. 섬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닭살 부부 춘우 씨와 정순 씨. 추도 덕분에 부부의 연을 맺고 추도에서 행복을 되찾았다는 두 사람. 늦게 만난 만큼 더욱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바다를 업으로 삼는 섬 사람들의 하루는 꼭두 새벽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춘우 씨와 정순 씨 부부는 오늘 늦잠을 잤다. 나도 잘 자기. 커피 끓여올게. 알았어. 부드러운 커피에다가 향이 향도 좀 나고 이런 거를 먹고 그래야 힘이 생겨서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얼른 바다에 나가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남편과 달리 아내 정순 씨는 조금이라도 더 누워있고 싶은데. 결혼해서 추도에 들어온 지 14년. 정순 씨에게는 아직도 새벽 바닷일이 힘들다. 이제 뱃나 안 했다 이거. 아침에는 기운이 있다. 기운 없어 버려. 아침에 눈물 찔찔 했어요. 바다, 땀 바다 아니면... 사람들은 지금 새벽까지 바다 가서 고기 잡다고 지금 다니긴데. 우리는 잠잘 거 다 자고. 그건 대낮에 즐겁다고 즐겁지만은 꼭지 새벽에 내보고 바다가 즐겁다고 뭐 그러지 마. 아침마다 투정을 부리는 정순 씨. 하지만 막상 바다에만 나오면 얼굴이 활짝 핀다. 좋은 고기 잡아서 먹지. 공기 좋지. 매일 이리 그림 같은 것을 보지. 얼마나 좋아요. 그치 신랑아? 모르면 응 해야 그만. 안 해. 응 달라고 안 해. 그걸 하지 마라. 동료 사람들이 하지 말라 안 하나 이걸. 모닝키스를 하려던 남편. 아내의 타박에도 마냥 기분이 좋다. 첫 번째 그물이 있는 곳에 도착한 부부.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물이 텅 비어있다. 이럴 땐 힘이 쭉 빠진다. 정말 오늘 아침 라면 먹어야 되겠네. 보자. 고기 없으니 오늘 라면 끓이고 먹어야 되겠다. 두 번째 그물에서야 고기가 올라오는데. 우와, 갑오징어 뭐 올라온다. 이제 나는 모른다. 나한테 다 그랬다. 오징어는 가격대가 좋았어. 이거 한 마리 13,000원. 네, 13,000원 하니까. 갱매 그리 하면 사 먹으려면 얼마나 비싸겠네. 크다. 오늘 몇 마리 세 마리. 나중에 한 마리 팍 썰어 먹자. 13,000원 해치우지. 아내의 말에 남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싸 가오리. 오늘 가오리 한 무치 먹을까 그러면. 잡힌 물고기마다 군침을 흘리는 아내. 여기서 갑오징어 한 마리 잡았지? 이 여장에서는 한 마리 썰이 먹고 두 마리 나눠놓으면 되겠네. 왜? 오늘은 소득이 별로지만 그래도 부부는 기분 좋게 섬으로 돌아왔다. 바다일을 하면서 기다림과 여유를 배웠기 때문이다. 남편이 안 보이는 사이 정순 씨가 갑오징어 한 마리를 꺼내 재빨리 손질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잡은 세 마리 중 한 마리를 해치우겠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나 보다.
지난 번 뭐 쫄라지인가 모르고. 야.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갑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라면을 끓인다. 라면의 정체를 알게 된 춘우 씨. 헛웃음만 나오는데. 당시에 또 먹고 싶어서 말이었지. 아, 라면은 그냥 먹고 싶었지. 이 비싼 갑오징어를 이어달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자기가 갑오징어 이어먹고 싶었어요. 맛있겠다. 그리고 내가 줄게, 갑오징어. 남편의 잔소리에도 기죽지 않은 정순 씨. 오히려 생색을 내며 남편에게 갑오징어를 듬뿍 담아주는데 그 기막힌 맛을 춘우 씨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아, 좀 엄마들 찌기 줄래? 아까는 뭐 비싼 갑오징어 목졸라 해가지고 끼린다 공박을 하고 안 먹을 듯이 하더만은 내 것도만 안 먹는다. 라면만 건지 먹지. 라면 하나에 그 밑에서 끓이고 먹으면 우리가 하나 끓이면 얼마고? 2,500원. 2,500원이면은 갑오징어 한 마리에 수육 경매 단가가 13,000원 아이가? 그러면 도대체 갑오징어 몇 곱절 비싸냐? 6 곱절.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맛있지, 그죠? 그래, 그렇게 각시가 목을 쫄라가 주든지 그냥 고만 목을 비틀어가 주든지 끓여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물어봐라. 방큰 남자가 요새 그리 잔소리 했었지. 아, 알았습니다. 예. 예. 늘 그렇듯 남편 춘우 씨는 본전도 못 찾고 항복하고 말았다. 그날 오후 부부는 집 앞 화단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 신랑이 해 치우기 전에 찍어야 돼. 해 치우다니? 잘못하면 이 화단 정리하러 오늘 왔는데 가서 지금 밟고 다니거든.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라. 각시 때문에 꽃밭에 살고. 화단 매기도 힘들어서 참다 보니까. 그 안에 꽃초 하초 많다. 아, 또. 또 밝았잖아. 이봐라. 이 뭐고? 이 풀 아이가 풀. 축구야. 넣어야 발 일이. 아, 조심해서 들어가라 해도 또 들어가서 또 밟아놔요. 이 풀 아이가 풀. 풀 아이다 그 꽃이다. 아, 내가 좀 그거 안 했다고 그새 들어가서 또 이봐라. 이거. 하지 마라. 무슨 꽃인데? 상사화라고. 알아? 상사화. 상사화 무슨 소리 하고 있네. 풀이지 그게 뭐지. 아, 신랑아 그러지 마라. 춘우 씨는 돕는다고 하는 건데 아내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신랑아 좀. 하따 참말로 씨. 아, 내 나를 따라따라따라 네가 이래 네가 이래. 아이고 아내 따라. 아이 그게 아이고 진짜 신랑 들어가지 마 꽃밭에 앞으로 뭐 처삼촌 뭐 뭐 벌초하는 것도 아니고 징금징금 배가 이게 뭐고 좀 잘라주고 늘 허허 웃음을 짓던 춘우 씨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춘우야 아니 마음에 안 드니까 도움이 안 되죠. 자기 딴에는 돕는다고 오는데 일을 꼭 치거든. 또 돌아올 거야. 5분 못 넘기는 하. 불뚝성질. 정순 씨의 예상대로 춘우 씨는 그새 아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뭐 나는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거든요. 나는 그걸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집사람은 자기는 뭐 풀이 자라가 있어도 그게 상당히 예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되면은 잔소리 군소리 하고 이러니까 뭐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또 내가 또 한편을 부르신 것 같아요. 불러 사서 또 가봐야 되겠네요. 갔어요. 예. 왜 기분 안 좋으시다면서? 기분 안 좋아도 어쩌겠습니까? 뭐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한풀이 하니까 그게 마음이 상해서 가서 샀는데 그거는 뭐 또 갈고 수는 없지. 가서 이제 맥주 하나 가져가서 이제 한잔하면서 이제 내 애로상을 좀 애로상을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속이 상해서 죽겠어요. 간다. 남자가 째째하고로 각시가 그랬다 삐져가 가는 남자 어딨네. 야, 좀 자숙 좀 하지 말고 또 안 할 말로 뭐 꽃나무 조금 상해서 갔어. 아이고 자기 잘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잔소리 군소리해서 하고 감을 제사고. 그럼 우리가 그럼 또 한번 해볼까? 그러면 당신은 내가 배에서 그물 우자다 코를 잘못해가 고동 따다 한코 땄다. 그거 딴다고 내한테 다 짜증을 냄시는 뭘. 짜증을 안 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지 내가. 못하고. 질랑 없뇨?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자기한테 하 내드라이가 빵 그 느낌하고 하 내드라이가. 네, 하초들도 꽃도 잘 피고. 꽃은 한번 하자. 시험을 좀 깎아라. 아이고 친구야. 이제 잔소리 군소리 좀 하지 마라. 어? 작은 싸움이었지만 춘우 씨는 미안한 마음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예사카질이 아니신데요? 아, 옛날에 식당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사랑하는 마누라를 헤매길 건데 뭐 이 정도는 솜씨를 또 발휘해야지. 추도에 들어오기 전 꽤 유명한 요리사였던 춘우 씨. 집에 있는 재료로 근사한 생선 커틀렛을 만들어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갑니다. 정순 씨, 자, 한번 봅시다. 맛있게 했나, 얘? 예? 맛있게 했어. 맛있게 했지. 남편이 차려준 밥상만으로도 감동인데 와인까지 준비돼 있으니 이런 호강이 없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또 내가 돈 벌면 잘해줄게. 돈 벌면 잘해줄게. 오케이. 오늘은 소스가 세 개나 되네. 그 맞춰서 아무기나 먹으면 되나.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옆바스니까 서러니. 고된 바닷일을 하는 정순 씨에게 남편의 요리는 활력소다. 기분 좋죠. 배는 안 해도. 전에는 이걸 자주 해줬는데 요 근래 들었으면 바쁘다는 핑계를 잘 안 하더라고. 첫 작년에 진짜 자주 해먹었어요. 초밥도 자주 하고. 요새는 밥도 안 해주더만 큰맘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다고 뭐 호화스러운 거 해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들이가 해준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치? 딴 사람들 뭐 잘 먹이려고 하면은 자가용 타고 나가가지고 뭐 거금을 들여가지고 사야 되는데 뭐 보다시피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했거든요. 그 돈도 안 들이고 했는데 돈 안 들이면 나는 막 좋거든요. 돈 많이 들이면 아까우니까. 근데도 즐겁다 하고 뭐 잘 먹으니까 참 기분 좋네. 다음에 떼어줄게. 끔찍이 위해지고 아껴주는 남편 있어 행복한 정순 씨. 사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추도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41살까지 짝을 만나지 못했던 그녀는 이곳 추도에 놀러 왔다가 춘우 씨를 만났다. 뭐 그 옛날에 뭐 말하자면은 좋다는 총각들이 좋다 사도 안 갔는데. 안 갔는데 그래 지금 호래비한테 꼬이가지고 그래 이 선물을 왔으니 있는데 그게 바로 콩깍지 신기지 뭐 달리 씻겠어요. 하지만 이혼의 상처와 실직의 아픔으로 도망치듯 추도에 들어와 살던 춘우 씨. 처음부터 정순 씨에게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단다. 내가 워낙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사람을 인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뜻 처음부터 뭐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좋아도 좋다는 포인은 안 하고 집사람 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배낭 없이
사는 게 변함없는 사람이길래 마음이 이제 내가 180도로 바뀌었지요.